어린이 어린이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2주차 5월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5월 8일이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어버이 날이었어요. 우리 그때 친구들 부모님에게 웃음과 기쁨을 드리고 여기에 카네이션 예쁘게 달아드렸죠? 달아드렸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알아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옛날 어느 연못가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꽤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연못에 물을 마시러 내려온 새에게 개구리가 이야기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지금 난 꼭 하늘을 날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기발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 새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늘을 날려고 해? 개구리가 이야기했어요. 이 나뭇가지의 한쪽 끝은 너가 입으로 물어주고 다른 한쪽을 내가 물면 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개구리는 새의 입에 나뭇가지를 물리고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그런 기발한 생각은 누가 한 거야?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했지! 라고 말하려는 순간 개구리의 입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졌고 그렇게 개구리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교만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이 이솝우화에 많이 있는데 이솝우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도 서로 좋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함께 볼 성경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화가 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은 큰 권력자가 되기 원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챈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옆에서 자기들이 쟁취하기 위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권력이 그 두 형제에게 넘어가는 게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지닌 왕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왕은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왕이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았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받아들여진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예수님이라는 왕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왕으로 오신 이가 죄인인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알아가 봅시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켄드릭 선교사. 1905년 켄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뭐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켄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켄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버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켄드릭 추모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하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 잘 보았나요? 한국 땅에 들어오신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남기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목숨이 천 개라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사용하겠다고.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헐버트라는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어요. 나는 죽어서 이 땅에 묻히기로 원한다. 여기서 이 땅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계 열방에서 잘나가는 교수라는 사람들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혹은 젊은 청년들이 이 미지의 땅, 동쪽 끝 갓을 쓰고 다니는 이 미지의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을 도맡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땅을 섬기고 우리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섬겨야 돼요. 내가 으뜸이 되어서 남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서 도와야 돼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으뜸이 되는 방법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혹은 내 동생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친구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 도와, 나 섬겨가 아니라 내가 먼저 친구들을 돕고 가족을 돕고 동생이나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돕는 그러한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선생님을 위해 내가 그 선생님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 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돕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생, 나의 친구까지도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대. 나랑 같이 예배 가지 않을래?